그러면은 간접합법이죠. 간접합법. 간접합법 하면 adjective 하고 했어요. And verb 는다고 했어요. And 아 썼다고 했어요. 레이첼 씨가 드라마를 봤다고 했어요. 재미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을 거라고 했어요. 퓨처 텐스. 아, 오늘 수요일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오늘 수요일이에요. 방금 공부해요? 노노노노. 아, 오케이. 제이슨이 오늘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제이슨 씨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수요일이라고 했어요. 아, 오늘 수요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넘버 쓰리는 noun 이라고 했어요. 오늘 수요일이라고 했어요. 아, 요즘 바쁘다고 했어요. 간접합법 이렇게. 아이고, 웃기나다. 유닛 나인 그래머예요. 간접합법. 그래서 간다고 했어요. 영화를 봤다고 했어요. 내일. 파멜라 씨 내일 뭐할 거예요? 내일 회사 다녀올게요. 올까요? 회사에 갈 거예요. 아, 가까이요. 회사에 갈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갈 거라고 했어요. 파멜라 씨가 회사에 갈 거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리딩이죠.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어요. 말을 걸어요 하면 start to talk. So I want to talk to her.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어요. 여기는 어디죠? 버스는 버스, 고속버스예요. 아, 익스프레스 버스, 고속버스 안에 있어요. Inside of express bus. 제임스 씨가 옆에 멋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손에 뭐 우유, 들고 초콜릿, 있어요? 우유, 초콜릿 우유. 아, 초코 우유네요. 초코 우유. 그래서 우유 드릴까요? 날씨가 저 어디에 하고 말을 걸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넥스트 페이지에 있어요. 제임스 씨는 왜 말을 걸지 못해요? 아, 파멜라 한번 읽어볼까요? 제임스 씨는? 제임스 씨는 지난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러 인천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신천에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제임스 씨는 버스 옆 아리에 자리에 멋있는 여자가 앉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초콜릿 우유 두 개를 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몇십 분 동안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민정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요? 버스 안에 있어요. 심심해서 전화했어요. 네, 심심해서 전화했어요. 리슨. 구과 읽고 말하기.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어요. 제임스 씨는 지난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러 인천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신촌에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제임스 씨는 버스 옆자리에 멋있는 여자가 앉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초콜릿 우유 두 개를 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50분 동안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민정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요? 버스 안에 있어요. 심심해서 전화했어요. 심심해서 전화했어요. 제임스 씨는 지난 일요일 라썬데이 친구를 만나러 인천에 갔습니다. 만나러, 으러 하면 for in order to. 만나러 인천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신촌에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제임스 씨는 버스 옆자리에 사이드 시트 멋있는 여자가 앉아서 feel good,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want to talk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before depart 초콜릿 우유 두 개를 샀습니다. 또왜 초콜릿 우유를 샀어요? 여자한테 주고 싶어요. 여자한테 주고 싶어요. 그 여자한테 주고 싶어서 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톡. 그 여자는 50분 동안 계속 컨티뉴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민정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요? 버스 안에 있어요. 아니 보링 심심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50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And 레이첼 그리고 그리고 그 여자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제구도를 신혼서 말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구둔단 세일에서 어제 샀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통화를 끄지 않았습니다. 끊지 끊지 않았습니다. 네, 언제 저 여자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임스는 휴숙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쉬지 않고 초과했습니다. 이전에 또 인천 인천에 도착하기 10분 전이 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저하고 스타트 톡. 그리고 그 여자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새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구두는 세일에서 어제 샀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언제 저 여자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임스 씨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쉬지 않고 전화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저하고 스타트. 그리고 그 여자는 얘기를 컨티뉴 계속했습니다. 새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간접화법이죠.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Direct speech 하면 그 여자 said 새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프다고. 아파요. 발이 아파요. 맞아요.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민정 씨, 새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파요. 그래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또그 여자는 그 구두는 세일해서 어제 샀어요. 어제 샀어요. 그래서 어제 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새 구두 신어서 발이 아파요. 그 구두는 세일해서 어제 샀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지만, want to talk, but 그 여자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Not hang up the phone. 계속 continue 전화했어요. 언제 저 여자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임스 씨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쉬지 않고 전화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10 minutes ago, before. 드디어, finally, 그 여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저, 하고 이제 스타트 톡. 그런데,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그 여자는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예쁜 여자한테 초콜릿 우유도 주고 인사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벌써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끝까지 그 여자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릴 때 초콜릿 우유를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드렸습니다. 들었네요. 근데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콜 어게인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from that time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until get off the bus 그 여자는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예쁜 여자한테 초콜릿 우유도 주고 say hello 인사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벌써 already 터미널에 arrive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끝까지 until 뭐 finish 끝까지 그 여자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Only one word도 못했어요. Couldn't say anything. 그래서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릴 때 초콜릿 우유를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give 드렸습니다. 드리다가 give 주다 드리다. 버스 드라이버 아저씨한테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버스에서 멋있는 여자가 옆에 앉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우유를 샀는데 여자가 계속 전화를 했죠. 그래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였는데 넥스트 페이지 선생님, 보면 네. what's the difference? Good and 끈 까지 끝까지 and 끝 끝지 않았습니다. 끝지 전화로 끝지 끊지 끊지 않았습니다. 야 끝하고 끈이죠. 끝 하면 end, finish. 끊지는 끊다, hang up the phone, 뭐, cut, hang up, 끊다. 이 텍스트가 달라요, different 텍스트. 끝, Hang meaning 끝, 하면 end, finish, two 끝. different meaning different meaning. 이 텍스트가 다르죠? 끝하고 끈. 끊다는 그냥 just cut, yeah, cut is 끊다. 끊다.
끝나다, 끝나요, 끝났어요 하면 finish. 시작했어요, 끝났어요 하면 finish. 끝나다. 이게 텍스트가 달라요. 끈타는 그냥 뭐 커팅도 끈타하고 전화를 끊어요. 끈타. 오케이. 또뭐 드라마를 끊어요. 이렇게는 안 해요. 끝나요, the first one. 드라마가 끝나요. 끝났어요. First one. 끝나요. 드라마를 끊어요. 이렇게는 안 하죠. 끝나요. 시작해요. 끝나요. 이다, 이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삼자 선생님. 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하면 오케이? 끝. 네, 끝. 알겠습니다. 끝은 피니시. 끝.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지금 159페이지이고요. 여기 OX가 있어요. OX. 제임스 씨는 버스 기사한테 주려고 초콜릿 우유를 샀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한테 주려고 샀어요? 여자한테. 여자한테. 여자분이요. 그 예쁜 여자, 멋있는 여자한테 주려고 샀어요. 그런데 못 줬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아저씨한테 드렸습니다. 버스에서 제임스 씨 옆자리에 예쁜 여자가 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예쁜 여자가 앉았어요. 여자는 버스에서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뭐 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계속 컨티뉴 전화를 했습니다.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제임스 씨는 여자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요. 말을 못 걸었어요. Can I talk? 말을 못 걸었어요.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그 여자한테 인사했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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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말을 못 했어요. 인사는 greeting이죠. 그런데 인사를 못 했어요. 왜 인사를 못 했어요? 그 여자는 계속 전화했어요. 계속 전화했어요.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전화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means didn't rest. 쉬지 않고 하면 not rest. 계속 continue예요. 쉬지 않고 하면 뭐 continue 하고 thing. Not rest, not break. 계속 continue 전화를 했어요. 세미니. 쉬지 않고 하면 안 쉬고 not pause, not break.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제임스 씨는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왜 초콜릿 우유를 샀습니까? 보통 왜 하면 항상 서, 또 because, or 으려고, for in order to를 많이 해요. 왜? 왜 초콜릿 우유를 샀어요? 오시는 여자 주려고 초콜릿 우유를 샀어요. 그 멋있는 여자 주려고 초콜릿 우유를 샀어요. 그래서 주려고 샀어요. give 여자한테 주려고. 근데 멋있는 여자 하면 한테? 한테라고 하죠. 한테. 여자한테 주려고 초콜릿 우유를 샀어요. 그런데 한테가 없어요 하면 멋있는 여자 주려고. 이거는 여자를 give to someone. 이상하죠? 멋있는 여자 주려고, 뭐, 선물 주려고 하면 선물을 give a present. 그래서 여자한테라고 해야 그 사람한테 주려고 초콜릿 우유를 샀어요. Or 뭐 so because 아어서 하면 미치는 여자
아, 좋았어? 멋있는 여자가 한 여자. 옆에 오케이. 좋았어? 멋있는 여자가 옆에 앉았어요. Right? 아하. 옆에 앉아서 멋있는 앉았어? 여자가 옆에 앉아서 쏙 초콜릿 우유를 샀어요. 아, 여자가 앉아서 하고 싶어. 죽고 싶어요. 주고 싶어서 전화. 초콜릿 우유를 샀어요. 앤원 말을 걸고 싶어요. 끝. 말을 걸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right? 죽고 싶어서 네. 이야기하고 싶어서 샀어요. 옆자리 여자는 핸드폰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자가 무슨 말을 했어요? 아, 여기 있네. 아, 이거 해볼게요.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버스 안에 있어요. 버스 안에. 심심해서 전화했어요. 전화했습니다. 이거를 전화했다고 했어요. 간접 화법 하면 버스 버스 안에 안에 있었어? 있다고 했어요. 응. 버스 안에 있다고 했어요. 심심해서 전화했다고 했어요. 했어요. 처음에 버스 안에 있다고 했어요. 심심해서 전화했다고 했어요. Can I join the sentence? Can combine 버스 응. 안에 How to combine? 있고? 있고는 아니고 버스 있었어? 안에 있어서 있었어? 심심 아 잠깐만 이상하네. 버스 안에 이거 컴바인하면 좀 이상한데 그냥 있고 하죠. 있고 버스 안에 있고 심심해서 전화했다고 했어요. Can 버스 안에 있고 심심해서 전화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 구두를 신어서 발이 발이 아프다고 아프다고 했습니다. 했어요. 했어요. 그 구두는 세일해서 재수없다고 어제 했어. 샀다고 했어요. 여자가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버스 안에 있다고 했어요. 심심해서 전화했다고 했어요. 새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프다고 했어요. 세일해서 어제 샀다고 했어요. 이다씨 갑자기 들어와서 이거 뭐 무슨 이야기 모르죠. 이게 confuse, right? 네. please watch 비디오 알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세일해서 어제 샀다고 했어요. 제임스 씨는 3번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여자한테 말을 걸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자한테 말을 50분 못 걸어요.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말을 걸었습니까? 아니요, 말을 못 걸었어요. 에? 말을 못 걸었어요. 아니면 뭐 한마디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못했어요. Could you say anything? 한마디도 못했어요. Only 못했어요. one word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말을 못 걸었어요. 못 지난 걸었어요. 일요일에 제임스 씨가 인천에 갈때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Last Sunday, 제임스 씨가 인천에 갈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버스에서. 이거 좀 어렵네.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또
제임스 씨가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옆에 버스는 요새 멋있는 여자가 여자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아니면 멋있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옆에 하면 옆에 멋있는 여자가 sit down 아, 앉았어요. 앉았어요. 그래서 want to talk? He wants to talk. 말을 이야기하고 걸어 싶어요. 말을 그리고 오케이. Okay.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다 파텐이야. 왜냐하면 라선데 지난 일요일. 아, 네. 지난 일요일에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멋있는 여자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말을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여자와 한 마디도 못했어요. 여자와 여자하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because 그 50 여자는 분 동안 계속 계속 전화를 했어요.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50분 동안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초콜릿 우유를 버스 기사님한테 한테 give 줬어요. 줬어요, can 줬어요, 드렸어요, 뭐 thing, 됐어요. 뭐 기사님, 기사 아저씨, also can. 네,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Right?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제임스 씨가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옆에 멋있는 여자가 앉았어요. So feel good.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자하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뭐 구두 이야기했어요. 뭐 심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finally 초콜릿 우유를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줬어요. 네, 이 이야기가 있죠. 버스 옆자리에 이런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This type, this type, more like this person. 그래서 옆자리에 여자가 앉았는데 50분 동안 계속 전화를 해요. 옆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What should you do? 파멜라 씨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버스에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어폰. 예쁜 소고 이어폰을 하고 껴요. 끼다. 껴요 이어폰을 써요는 이어폰을 껴요. 껴요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들어요. 옆에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어폰을 껴요. and 음악을 들어요. and 여자한테 이야기는 안 해요? 이야기? 계속 전화 아니요. 아, 안 좋아요. 이야기하면 안 좋아요. 안 돼요? 네. 오케이. 레이첼 씨는 어떻게 해요? 옆에 계속 전화해요. 자리를 바꿔요. 자리를 바꿔요. 굿. 자리를 바꿔요. Change seat. 네. 버스 자리 바뀌어도 돼요? 버스 뭐 이게 뭐빈 자리가 있어요 하면 뭐 maybe can change 여기 이 자리가 empty 비다 아뭐빈 자리 하면 empty seat 예뭐 if empty 하면은 뭐 can change maybe 빈 자리가 있으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요. 근데 레이첼 자리가 없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No. 버스를
버스로 내려요? 못 내리죠. 응? 이거는 그 익스프레스 버스예요. 익스프레스 버스. 어, 못 내려요. no. just listen to music. 음악을 들어요. 아, 네네네. 음악을 드라마를 들어요. 봐요.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봐요. 아니면 그냥 자요. sleep. 뭐 자요. 네. 못 자요. 못 자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못 자요. 네. 이다 씨는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요. 계속 전화해요. 그럼 이다. 잠깐, 뭐예요? 네? 리딩북. 책을 읽어요? 책을 No. 읽어요. 자, nobody touch? 터치는 안 해요? 저기요, excuse me. 안 해요? 노래. 노래를 들어요. 그래서요. 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면 뭐, how to say?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기요, excuse me 하고 how to say? 저기요,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Please Please be quiet. be 주세요. 저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 주세요. 뭐 can 예. 아니면 그냥 뭐 음악을 들어요. 뭐 자리를 바꿔요. 저도 사실 이말잘 못해요. 조용히 해 주세요. 못하고 그냥 음악을 들어요. 네, 그래서 옆자리에 네. 선생님, can you talk inside the bus or we have to lower down the bus? Sorry, 못 들었어요. Is that okay? Any example? 응? I took the 무궁화 from Busan to Seoul, 그건 so someone 트레인. approached me. Train. Someone기차예요. approached me and talked loudly. Can we talk inside the train at night or we have to 조용? 조용해야죠. 조용해야 해요. 뭐 어, 사실 이 셀럽이. 기차 버스 여기서는 전화를 하면 안 돼요. 특히 기차 트레인은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웃사이드 밖에 나가야죠. 여기 그 보면 이게 트레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있죠. 여기 스페이스 트레인 사이에. 여기에서 보통 전화를 해요. 여기서 전화. 여기는 시팅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화장실 앤뭐 밴딩 머신 있어서 여기에서 전화하고 뭐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리에서는 조용히 해야죠. 여기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사람이 와서 뭐 조용히 해주세요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고 버스에서도 사실은 이야기랑 전화하면 안 되죠. 전화하면은 뭐 시끄러워요. 근데 한국 사람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시끄러우면 저기서 와가지고 저기요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And 여기는 이제 읽으십시오. 네 채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는 여자는 코로나 신이 있어 빨리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 코로나 제일 해서 어제 쌌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발이 아파요. 그 구두는 세일해서 어제 샀다고 했습니다. 어제 샀어요. Because 세일해서. And 이다 읽어볼까요? 제임스 씨는?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은 걸고 싶지만 그 여자는 전화를
환기 아 안, 안쓰입니다. 알겠습니다. 끝. 알았습니다.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지만, want to talk, but 그 여자는 전화를 not hang up the phone, 끊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네, 오케이. 예, 여기는 서머리가 있는데, 제임스 씨, 지난 주말 고속버스 인천 가다. How to make sentence? 제임스 씨는 지난 주말에 주말에 고속버스로 했어. 고속버스로 인천에 갔어요. 갔어요. 제임스 씨는 지난 주말에 이 타임 파티클이죠. 에 지난 주말에 버스로 가요, 기차로 가요, 이 으로 하면 way, method, 풀이죠. 그래서 고속버스로 인천에 갔어요. 기차로 인천에 갔어요. 비행기로 인천에 갔어요. 버스 옆자리 멋있다 여자 앉다. 이거는 레이첼 해볼까요? 버스 버스 옆 자리에 옆자리에 멋있는 멋있다 그 멋있는 여자가 써요. 앉았어요. 네. 버스 옆자리에 멋있다 하면 쿨, 뭐 스타일리시. 멋있다 플러스 여자는 멋있는 여자. 멋있는 여자가 앉았어요. 그래서 제임스 씨는 그 여자 주다 우유 사다. 왜 우유를 샀어요? 여자가 주려고 우유를 샀어요. 주려고 forgive 주려고 우유를 주려 여자한테. 샀어요. 여자한테. 제임스 씨는 to that woman 그 여자한테 주려고 우유를 샀어요. 주려고 for another to. 제임스 씨그 여자 말 걸다. 그 여자 계속 전화하다. 이거는 뭐 제임스 씨 want to talk that woman, but 그 여자 continue 계속 전화하다. 제임스 무슨 씨는 말? 그 여자한테 여자한테 말을 말을 걸고 걸고 싶지만 싶었지만 굿. 그 여자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 여자가 계속 전화했어요. 굿.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어요. 말을 걸고 싶었지만 하면 but 그 여자 여기 그 여자는 이더 좋아요. 그 여자는 계속 전화했어요. 제임스 씨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계속 전화했어요. 보통 뭐 컴페어 할 때는 은는 이 파티클이 좋죠. 마지막 제임스 씨 버스 내리다 버스 기사 초콜릿 우유 드리다. 제인 씨는 버스에서 내릴 때 내릴 때, when get up, 내릴 때. 버스 기사 초콜릿 우유 초콜릿 우유. 를 들었어요.
써요. 드렸어요. 길. 또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릴 때 when get off the bus? 버스 기사 초콜릿 우유를 드렸어요. 여기도 버스 기사한테 기사한테 버스 기사한테 초콜릿 우유를 give 드렸어요. 오케이. 한테 이런 거는 없으면은 한테가 없으면 뜻이 조금 달라요. Different meaning. 그래서 아까 보면 뭐그 여자 주려고 사실 이렇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여자 주려고 하면은 그 여자를 give to someone 다른 사람한테 그 여자를 줘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뜻이 좀 달라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 여자한테 주려고 버스 기사한테 줬어요, 드렸어요 하는 게더뭐 클리어. If I want to say the 그 여자 gift to 아저씨. 그 여자가 아저씨한테 gift 드렸어요. 그 여자가 gift to 아저씨한테 드렸어요. 오케이. 여자가 아저씨한테 드렸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아저씨 드렸어요. 이러면은 여자가 give 아저씨를 다른 사람한테 드렸어요. 이상해. 그 여자가 아저씨한테 뭐 우유를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If I want to say the girl get the milk from 아저씨. 그 여자가 아저씨한테 우유를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여자가 아저씨한테 받았어요. 여자한테 써 받았어요. 받았어요? If 우유를 아저씨 받았어요? 하면 야. 그 여자가 아저씨한테서 됐어. 우유를 우유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은 Is it okay? 아저씨한테서 from 아저씨 우유를 받았어요. 한테서 우유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것도 한테를 많이 해요. 그 아저씨한테 우유를 받았어요. 그 아저씨한테 우유를 드렸어요. 이건 이 숏폼인데 사실은 한테서예요. 한테서인데 숏폼으로 그냥 한테도 많이 해요. 한테. 그래서 사실은 한테 하면은 넘버 원은 투고 넘버 투는 프롬이에요. 해서 투민. 또 누구한테 받았어요? 엄마한테 받았어요. 이러면 프롬이에요. 프롬. 왜냐하면 because 받았어요가 있어서 이 프롬이에요. 받았어요. 드렸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한테서 하면 뭐더 쉽죠. 한테서 받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And 그래서 뭐 아까 여기 보면 고속버스는 익스프레스 버스 옆자리 택시 next seat, next seat, side seat, 말을 걸다, start talk, 말을 걸어요, start talk, 전화를 끊다, and call. Hang up the phone. cut the phone, 도착하다, Arrive. arrive, and departure 하면, To 출발. 출발하다, 그리고 도착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촌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명동, 인천. 명천로. 인천에 도착했어요. From 신촌 to 인천. 그리고 이 이야기는
리얼 스토리예요. 리얼 스토리. 리얼 스토리. 실화라고 합니다. 실화. 리얼 스토리. 트루 스토리. 한국어 학생 제임스 씨가, 이 사람이 제임스 씨예요. 이 사람이 제임스 씨가 이 159페이지, 이 This Story, 이 이야기를 썼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 Korean Speech Contest,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상 상은 prize, ah get prize. he write you mean he write the story above? 그렇죠. 이 디스토리로 win this Korean speech 뭐 contest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리얼 스토리인 것 같아요. 트루 스토리. 말하기 대회. 말레이시아는 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어요. 알죠? 여러분? 네, 있어요. 네,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여기 보면 every year 있어요. every year. 올해도 아마 했어요. this year. 올해도 해서 올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하면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알아요? 아마 올해까지는 온라인으로 많이 했는데, 온라인 대회에서. 이 학생이 우리 코리안, 우리 랭귀지 센터 학생이에요. 이 학생. 라이마, 이 학생. 그래서 여기서 하면 아마 그 1등 하면은, 여기 있네요. 상 받은 사람은 한국 대학교에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할수 있어요. 에어플레인 비행기 표를 줘요. 비행기 티켓하고 뭐 레지스트레이션 피도 줘요. 그래서 뭐 What is this for? 네? Competition? Competition? 말레이시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이게 2023년도 아마 한것 같은데 아닌가? 2022년이구나. 2023년은 아직 안 했네요. 2020. 예. This year, 올해는 아마 아직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anyway, 이 대회가 있고 여기서 잘하면은 한국에 비행기 티켓, 대학교, 뭐 도미토리 해서 다 해줘요. 아주 좋아요. 제가 옛날에 말레이시아 있을 때는 우리 랭귀지 센터에서 이 대회를 했어요. 이 코리안 루마에서.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코리안 루마 로고가 있죠. 있어요. 있고. 이분이 박쌤이죠. 박쌤. 여기 가운데 센터. 박쌤이고. 박쌤이 포인트를 체크했어요. 체크해서 1등, 2등, 3등 상을 줬죠. 그래서 every year, 매년 이게 우와. 2019년이네요. 2019년이고 뭐 2018년, 2007년 계속 했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스피치 콘테스트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오케이. 이 말하기 대회가 두개 있어요. 두 개. 두개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그냥 뭐그 코리안 스피치 콘테스트가 있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 또 하나는 다른 말하기 대회인데 이거는 그 UKM에서 하는 대회가 있어요. 유니버시티 크방산 말레이시아. 여기에서도 스피치 콘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두개 대회가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서 나중에 try 해보세요.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And 여기는 listening이네요.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메모를 전하다 하면 personal message 전해 주시겠어요? 전화 통화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대화는 conversation이고, 통화는 phone conversation이죠. 텔레폰.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해요 하면 이걸 통화라고요. 통화. 파멜라 씨는 하루에 전화를 몇번 하세요? How many times? 보통 전화를 해요? 5번 정도? 두 번? 5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많이 안 해요? 다섯 번 해요. 누구하고 통화해요? 손님. 손님? 고객님. 고객님. 손님한테. 손님이나 아니면 뭐, 손님한테 전화를 해요. 다섯 번쯤 전화를 해요. 친구한테 전화 안 해요? 친구, 친구 가족. 그냥 왔어. 아, 왔어. 왔어요. 그렇죠. 문자. 요즘엔 메신저가 편해요. 맞아요. 문자를 보내요. Send text message. 레이첼 씨는 전화가 좋아요? 이 텍스트 메시지가 편해요? 뭐가 더 편해요? 메시지는 좋아요. 아, 메시지가 편해요. 하루에 메시지를 많이 보내요? 네, 많이 보내요. 아, 많이 보내요. 누구한테 많이 보내요, 보통? 친구하고 컬리, 동료. 엄마하고. 또뭐 가족, 친구, 컬리그는 동료라고요. 동료, 동요. 코워커, 동료한테 많이 보내요. 뭐 커스터머한테도 많이 보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화를 몇통 받으세요? 전화는 뭐 통이라고도 해요. 통, 카운팅 유닛. 한 통, 두 통, 세 통. 전화 받을 때 뭐라고 해요? 전화 받을 때 뭐라고 하죠? Hello?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밥 여보세요? 보통 먹었어요? 많이.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밥 먹었어요? 네. 오케이.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하죠.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런, 하면 이것도 뭐, like this experience.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전화 잘못 거셨어요. 이거는 무슨 상황이에요? What situation? 전화 잘못 거셨어요. Cannot call. Wrong number. 아, wrong number. Wrong number. 잘못하면 wrong mistake. Yeah. 잘못 거셨어요. 거셨어요는 잘못 걸었어요. 하고 same. To dial, to call이죠. 걸었어요, plus, 으셨어요, more polite 하면, 이게 거셨어요. 잘못 거셨어요. Wrong dial, wrong number. 전화 잘못 건 적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Like this experience? 잘못 건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전화 잘못 거셨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Do you have any like this experience? Number No? Wrong less. number? 네. I won't pick up the phone if I don't know who's calling. 네. 네. 사기꾼. Lot of friends. 아, 사기꾼. 사기꾼이 많아요. 네네. 사기꾼이 뭐예요? 스캐머? 아, 스캐머. 아, 스캐머. 맞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모르는 번호, I don't know this number.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요, right? 아, 모르는 번호는 뭐안 받아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도, 저도 전화가 오면 다 전화가 그 광고, advertisement, 광고.
광고 전화가 너무너무 많이 와요. 전화 오면, 여보세요? 하면은, 뭐, 갑자기 돈 필요하세요? Do you need money? 아, 이런 거 아니에요. 돈 필요하세요? 뭐 하세요? 근데 sometimes it's pedal 배달? 전화였어요. 아, 딜리버리? 아, 네. 그러니까 딜리버리도 제가 이제 했으면 딜리버리 전화가 오죠. 맞죠? 아. 그래서 뭐 전화 잘못 거셨어요. 이런 적이 있고.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Not bring handphone. Not bring phone. 그래서 핸드폰이 뭐 사무실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해서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익스피리언스? 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가끔. 가끔. 스트레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 네. 야. 네. 오케이. 그래서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 리스닝인데, 이 리스닝은 이거 너무 길어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아, 네. 자주 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워크북 할 거예요. 워크북 유닛 9. 이제 마지막 워크북이네요. 다음 주는 이 리스닝하고 워크북. 시간이 있으면 워크북을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Question? 아니요. 없어요. 네, 아니요. 나중에 네. anytime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주무세요. 네, 자, 바이바이. stay safe. 감사합니다.